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승리가 클럽 버닝썬의 최초 투자금 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원산업 대만의 린사모 승리가 각각 투자금을 내고 버닝썬을 운영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자리했던 르메르디앙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다. 계약 당시 버닝썬의 첫 운영자금으로 전원산업은 12억 2,500만 원, 린사모는 1억 원, 승리는 2억 2,5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원산업은 버닝썬 지분 42%가량을 소유한 최대 주주다. 이어 유리홀딩스와 린사모가 각각 20%, 이문호 버닝썬 대 표가 10%, 다른 이모 공동대표가 8%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금과 버닝썬 소유 지분은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버닝썬 조폭 연루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를 검토 중이다. 만약 버닝썬이 카지노 VIP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버닝썬 수사가 탈세 의혹에서 불법 도박과 환전, 환치기 등을 통한 검은 돈 세탁과 지 확대될 수 있다. 고 보도했다. 경찰은 전원산업과 린사모, 승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버닝썬의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버닝썬의 장부를 분석하던 중 일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확인해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버닝썬의 1년치 장부를 확보해 탈세 등 경영 전반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왔다. 황지영 기자 hwan.com/jeyoung@jtbc.co.kr